저는 지금 별밤을 하고 있는데 DJ로서는 이제 태연님이 이제 선배님이세요. 좀 꽤 오래 하셨죠? 한 글쎄요 한 2년 정도. 아 정말요? 네, 저 짧게. 어머 근데 했습니다. 확실히 임팩트가 컸구나. 이게 언급이나 존재감으로서는 그것보다 훨씬 길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. MBC 최연소 DJ라고. 뭐 제가 21살 그때였을 거예요. 아무래도. 제가 참고로 아무도 안 물어봐준 최고령 별밤지기로. 아. 아유 아무렴 어때요. 아 그렇죠. 네, 별밤이잖아요. 아 맞습니다. 네. 최연소 DJ, 최고령 DJ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다시 보고 싶은 DJ 명단에 태연 씨 이름이 있습니다. 그만큼 불과 2년이었는데 그렇다라는 거는 더 뜻깊어요. 뭔가 태연 씨는 DJ 생각은 혹시 다시 좀 없으신지. 너무 다시 하고 싶고 너무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만둘 때도 꼭 DJ로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뭔가 그런 약속을 하면서 그만뒀던 기억이 나는데 특히나 요즘 들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소통하고 싶어 하고 네.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면 조심스럽게 조금 희망을 품기 시작해봐도 될까요? 언젠가 돌아온다 DJ 탱고. 그쵸. 네, 또 너무 심하게 SM 관계자들이 살짝 놀란 눈치예요. 예, 굉장히 수근수근거리고 굉장히 또 많이 와 계세요. 예. 온지 임직원분들이 총출동하신 것 같은데 예, 어쨌든 이런 무대가 많이 없거든요. 그렇죠. 예, 태연 씨의 입장은 어쨌든 마음이라도 그렇시다니 너무 이제 행복하고요. 빛이나 예술제는 오늘이 이제